다른 연구를 한 것 같네요. 네. 자, 물감 안 맞았어요. 비슷해요. 탈진. 자, 서로 탈진. 근데 이쪽 탈진 쏘나에게 쏘나 잡겠다는 건데. 근데 쏘나 딜하고 죽었어요. 딜까지 하고 죽었는데. 아, 잠을 딜이 안 나옵니다. 네. 베인 보호가 있거든요. 자, 그래도 바텀 쪽에서는 베인이 킬을 만들어냈어요. 어, 서로 지금 잘 싸워준 게 케이틀린 정화가 있으니까 케이틀린에게 그 스펠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탈진도 쏘나에 넣어주면서. 아, 이거 블루 뺏기죠? 아니, 그 블루를 이분이 먼저 먹은 것 같죠? 아, 먹고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선블루를 했네요, 이분이. 아예 그러니까, 선블루를. 어, 머리 잘 썼어, 이거, 라이아 선수가. 네. 블루 먹고 예측을 하고 먼저 블루 먹어버린 거죠. 자, 1렙 때 3렙이에요! 잡혔! 고치! 받았어!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긴 안 죽습니다만. 오, 전멸로. 어, 노바 선수와 선인 선수. 탑을 그냥 망가뜨려 놓습니다. 오늘 가진인데요, 가진? 선인 가진인데요? 이거. 탑에서 킬 두 번 해놓으면 케넨 할 거 없거든요, 쉔한테? 케넨 아직도 1렙 아닌가요? 아, 그것도 그렇고 지금 모인 웨이브가 너무 많은데요. 저걸 심지어 이블린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아, 아 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 아, 저 3웨이브짜리예요. 아, 1레벨. 케넨 1레벨이에요. 아, 저 3웨이브짜리 진짜 큰 건데. 그리고 쉔 정화 싸웁니다. 게다가 아까 보셨겠지만 성장 주문력이라서. 그렇죠. 아, 가서 가면서.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어떤 이득을,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아, 그렇죠. 레벨을 앞서가니까 성장 주문력이 빛을 발한다지만은 앞서가는 플레이를 하려면 원래는 차라리 고정 주문력 쪽, 뭐 고정 데미지 쪽을 받고 초반에 영혼의 딜교환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들고 보니까 레벨도 지금 앞서고 있고. 아, 오른 제평까지. 오, 앨리스구나. 앨리스 와요. 엘리스가 이블린보다는 센 편이거든요. 엘리스가 지금 전면은 없습니다. 엘리스가 전면 없어요. 전면이 없는 엘리스지만. 자, 앞으로 와서 자, 이거 한 번 더 물고 딜 다 해주고 딜 다 해주고. 아, 이러면은 아리도 아파요. 미드 쪽에서 손해를 좀 봅니다. 네. 어우, 쉔이 그 사이에 오리아나 레드 버프를. 어, 그 사이에 몰래 쉔이 쉔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닌자니까요. 네. 몰래 왔다 몰래 갑니다. 몰래 형손님. 아, 이거는 예, 라일락 선수의 역계행이 좋았죠? 네, 그렇죠. 굉장히 좋았죠. 오, 이거 노바 선수는 지금 자신감이 충만해요. 왜냐면 탑에서 스킬을 땄고 이블린 정글이 망했으니까. 근데 잘못 들어갔다 매혹 맞으면 죽어. 매혹 맞고 엘리스온 죽습니다. 네, 그냥 집으로 가라라는 제치어만 취하고 뒤로 빠지는. 저희 서로 체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오리아나가 아까 킬 위해서 전멸을 썼거든요. 아, 아 하양! 아, 저 오엘로! 너 반대했으면 저 닿을 거리인데 안 나요. 네, 지금 깨알같이 저게 조금 너프된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네. 자, 그런데 어, 이거 잘 매우 잡았어요. 전멸로. 야, 이러면 전멸이 없어요. 오리아나가 레드 가져왔어요. 아, 이거 오리아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 저댔을까 싶었는데. 어, 네. 자, 4렙까 오래. 어, 양팀 미드 탑 뭐 바텀 초반부터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초반부터 엄청 치열한데요, 지금? 지금 5분 됐는데 5킬? 네, 1분에 1킬씩. 자, 엘리스 올라오는 거 파악했죠? 네, 이제 와드로 확인. 뒤로 네. 빠집니다. 이게 갱킹을 성공을 못해도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PLS 선수한테 엄청 스트레스예요. 자, 자 그럼 아, 이거는 들어갔습니다. 레벨은 똑같고요. 어차피 소나가 두 방을 탈진 걸고요. 이게 케이틀린이 보호막이 아니라 자꾸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굉장히 침착하게. 어, 이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CS 자체는 앞서 나가고 있는. 오, 엘리스 줄타기 잘 타야 되는데요. 전멸이 없는 엘리스죠. 아, Q로 쉔이 위쪽에 대기하고 있었고요. 바텀 쪽에서 조금 지금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LGI 미팀이에요. 유라목. 어, 이거 맞았어요. 정화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아, 기스도 안 나요. 아, 근데 좀 킬에 비해서 CS를 많이 미드에서 놓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리가 지금 CS가 좀 많이 뒤쳐지고 있죠. 자, 엘리스 계속 정글러끼리 만나고 있죠. 아리가 도란 투스택에 플라스크까지 간 상황이게 되면은 저기 이제 인벤토리 부족 때문에라도 분명히 중반 타임에 좀 아쉬운 타이밍이 오거든요. 호주는 그렇죠? 어찌됐든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핵심이 되는 것들인데 뭔가 제로템을 먼저 그거 외에 뭐 추적자 팔목포대 제로템을 일부 든다든지 이런 것 자체도 좀 제한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쉔이 6레벨이 됐어요. 이 변수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LGI 미팀 이쪽 블루는 조금 늦게 나옵니다. 네. 뭐 아까 강선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라이락 선수가 본인의 블루가 카운터 당할 걸 알았기 때문에 블루를 빙 돌아서 먼저 먹어서 그나마 좀 앨리스한테 불리한 타이밍을 한번 잘 벌었었죠. 그거 미리 안 먹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자, 미드 아리가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CS는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저게 벌어지진 않으면 돼요. 자, 탑갱인데 제 앨리스도 와요. 자, 이거 쉐인 좀 아, 도발 빠져버리면은 개공은 안 돼요. 네. 대신에 라이라 선수가 여기서 더 욕심내고 기다리다가 덮치게 되면은 그 도발 돌아오면 쿨타임으로 일단 앨리스 내려가네요. 앨리스 내려갔어요. 확인했어요. 그것을 또 와드록 이거 잘 참아야 되거든요. 지금 미는 라인이라 먹고 싶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 네. 대충 감 잡고 있네요. 잘 참아야죠 지금은. 자, 이블리드 내려갑니다. 아톰 쪽은 CS가 지금 베인이 다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킬도 베인이 1킬을 만들어냈어요 초반부터. 그러니까 오리아나를 뽑았던 거는 자, 나스! 심장으로 뒤로 한번 빠져주고 야! 만들어주고 앞장발로 이쪽 누려주고 야, 선인 오늘 도발만 딱 걸어주고 오히려 이블린을 노리는 전멸까지 쓰는 블록커스 유아다는 바텀에서 오히려 아, 선인 선수 오늘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보시 힘드니까 균형을 또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드래곤 바텀 확실히 지금 LG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이게 드래곤을 먹어도 잃는 게 없는 게 캐나인이 좀 많이 망한 상태여서 지금 캐나인 라인포시를 좀 하드하게 빨리 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체내 활약이 좋습니다. 게다가 첫 어떤 궁극기를 공격적으로 잘 사용하면서 네. 그것을 이득을 또 챙겨갔고요. 저게 강성현 선수 픽벤에서 말씀하셨던 셰넬리스의 시너지죠. 줄타기를 통한 이니시에이팅. 아, 그리고 셰니 이제 망토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끔찍하네요. 엘리스 입장에서 진짜 노답 경유 영상을 가겠다는 거죠? 네. 네, 저게 어떤 거냐면 캐네 입장에서는 그 도란 방패가 처음에 노답 상태고요. 왜냐면 평타 데미지 감소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넘어가서 망령의 동원이 나오면 또 한 번 노답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벨이 노답이 되는 겁니다. 네. 바텀이 좀 힘들긴 합니다만 엘리언웨어 다른 쪽에서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드래곤까지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CS 차이는 탑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블린이 도화맨 장로의 영혼 네, 갔는데 확실히 이게 하향이 있기 때문에 이블린이 간접 너프가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이템의 스펙적인 부분에 너프가 좀 있었죠? 네, 저기 저 상태로 이득을 보지 못 보는 것도 힘들어졌고 사실은 지금은 보지 못했을 때 리스크는 당연히 더욱더 크고요. 때리는데 뭐 아파하지 않죠? 자, 바텀 쪽에 이블린과 함께 바텀을 한번 노려보는 플레이 준비하고 있고요. LG 자, 이게 스펠 상황 보시면은 둘 다 전멸이 없고요. 헤일 자, 소나 혼자 궁극을 썼지만 이거 크레센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잡히죠. 아, 이거 샌더가 먼저 들어갔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데 베인이 3킬이에요. LG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원래는 여기서 기분 좋게 이제 용 먹으면서 사랑해용 LG 해야 될 타이밍인데 네. 드래곤은 없습니다만 여기 와도 없는 거 알아요? 아까 지웠어요 피마로. 공격적으로 그냥 전멸 이거 미드 이블린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아리가 너무 죽었다. 이거는 위험한데요. 아, 처방 걸렸어요. 죽었죠 이거는. 처방 걸리면서 전사 무리를 했습니다. 충격파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좀 힘들어지는 게 사실 쉐인 씨 흥해 봤자 지금은 쉔을 이용한 뭔가 수적 우위 싸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진 않고요. 와, 끝자리 걸렸어요. 와, 저거 딱 걸치네요. 와, 캐넨 진짜 열심히 때리는데 한 대 맞는 게 너무 크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킬을 만들어서 바텀 라인 이득을 심어줘야 베인 상대 되는데 지금 쉔 혼자 흥해봤자 뭐 베인을 잡을 수 있는 챔피언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은 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뭔가 좀 쉔을 이용해서 싸움을 만들기 전에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더 약간 노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물에 가면 히트인 좋고요. 네. 자, 돌아서 블루 카운터
자, 내가 쉔이 네. 네. 쉔이 잡는다 보니까 먼저 먹네요. 아. 전혀 그래 모르고 있죠? 지금 그 모다 선수가 알긴 알았는데 부담이 돼 가지고 아까 전에 죽었거든요. 네. 이블린 이제 못 그... 들어갔어요. 그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언웨어 베인이 3킬 집에 가봐봐 뭐란 거. 오 이거 굴리고 아리 궁 없어요 아직. 자 그리고 매호 아 이거는 아리 궁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판단과 쉔의 궁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맞는 타이밍이었죠. 그렇죠. 마치 또 캐넌이 집을 비웠었네요. 네. 쉔이 정면 형성이 완성됐기 때문에 캐넌 입장에서 라인전은 정말 답이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캐넌이 공템을 포기하고 음전자의 방투로 갔어요. 성장 중년 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기는 됐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무슨 뭘 의미하냐 쉔이 푸시력이 떨어집니다. 태양불꽃망토 엄청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쉔을 활용한 운영으로 시간을 버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어진 구도고 그렇기 때문에 본라인을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엘리오네어 입장에서는 그렇죠. 쉔을 이용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반드시. 아무리 쉔이 중요하지만 이블린과 함께 제대로 맞으면 또 전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지금 케넨이 전기가 저게 진짜 이렇게 피 한 통 하게 사는 장난으로 치는 그 전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오 이거 위험합니다. 도가 빠졌어요. 이블린 쌤. 자 네 앨리스랑 아리 같이 올라옵니다. 자 이거 전멸 저전이 이거 위험한 자리 전멸이었죠. 자 닌자버 닌자버거스 후 왔을 것 같은데요. 도발! 그리고 닌자버거스 한 번 더 버티고 위험합니다. 서로주는 선택. 자 이거 다 같이 와 다 같이 와요. 앨리스 근데 오리아 나오거든요. 뒤로 빠집니다. 네. 이거 괜찮죠. 왜냐면 쉔이 죽은 다음에 라인 복귀 시간까지는 그 상대 LGIM 보트유가 살릴 수 밖에 없어요. 쉔이 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프리하게 궁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아리가 다이브 하려는 거 눈치를 챘어요? 아리 포기 안 했어요. 근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매우 잘 맞춰. 녹이면 몰라요. 녹이면 매우 몰라요. 매우 맞췄어요! 자 근데 안 근데 녹아요. 뒤로 빠지면서 길이 안 들어갔죠? 안 녹았어요. 충격파 안 썼고요. 예측하지 마! 크로스도 침착하게! 아 LG 좋아요! 쿠로 선수의 백업 너무 좋았구요. 자 부여파 위속진가 미드의 킬 컨트리뷰션이 높은 이유를 보여줍니다. 쿠로 선수 로밍력 다른 쪽에서만 이렇게 비등비등 혹은 앞서준다면 바텀이야 지금 베인 좋거든요. 그쵸. 네. 야 재밌는게 정령의 영상을 먼저 갔기 때문에 라일락 선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딜이 안 들어가서 같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캐넨이 정말 뜬금없이 음전자 방토를 먼저 가다 보니까 죽을 아~ 게 안 죽어요. 그렇죠. 보도록 할까요? 때로는 재평가입니다. 이게 딜이 원래 죽었어야 될 딜인데 이거 더블 AP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면서 공 머리에 달아주면서 실드 충격 반 썼죠 예측하고 충격 쓸 네. 이유가 없고 반대쪽으로 갔지만 여기서 충격파 아 침착해요. 네. 아리가 걸리면서 여기서도 끝까지 때렸었거든요. 안 죽어요 음전자 형태 때문에. 여우 한틱보다 평타가 더 세 보이는 모습이었죠. 네. 그런 동안에 지금 바텀이 베인이 이게 그 말씀드린 부분이죠. 첫 기한만 잘 풀면은 자 이블린이 왔어요. 헤이 써버렸어. 하나 전멸 있거든요. 크레센도 전멸로 빠지고 네 더 들어가지 못해요. 네 이거는 컵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잘한 거죠. 이기준 LG가 이기지만 그런 동안에 용 가져가고 그리고 바텀들의 어떤 스펠이 빠졌다는 점. 네 앨리스도 없고요. 쉔은 궁이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LG 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네 꽤 많이 흘러갔어요 지금은. 베인 측 가면 뭐라는 건 당연히 나오겠고. 오 이거 궁이에요? 아 이거 약간 방심했네요. 그래도 뭐 안 그래도 탈출 빠지죠. 이게 아직 도막 야! 이거 정확히 파워에 딱 맞으면서 좋은데요 맥규 선수? 나셔의 호흡이 좋습니다. 앨리스 내려가는데 이거 쉔까지 오면서 한번 어떻게 노려보겠다는 거죠. 봇 케이틀린 떡밥으로 주면서 빠지네요. 안 나쁘죠. 집 가면 되거든요. 야 백교라샤 좋아요. 백규 선수가 특히 4킬 지금 뭐라 한 거면 신발까지는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케이틀린 곡괭이 먼저 들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뭐라 한 거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케이틀린과 뭐라 하면 열정의 검이 신발까지 나왔어요. 아이쿠. 와, 베인이 지금 너무 셉니다. 시간이 17분이죠 지금? 신발도 2티어 신발 바로 나왔어요. 자켓은 밀고 잘릴 것 같은 분위기죠. 네 이건 주고 미드를 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죽죠 어쨌든. 매우 실패?
네. 아, 고치도 한 맞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뭐. 아쉽네요. 네, 이러고 미드 밀리죠, 근데. 캐넨 할 말이 세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그쵸? 네. 이거 캐넨 중국 네. 이득입니다. 뭐 미드 밀렸어요? 미드 밀리면 끝나는 상황이었냐 이게 지금? 어, 그 자르러 가요 지금. 아리를 자르러 갑니다. 아리 위험해, 아리 위험해요. 레드 쪽 몰라요, 아리, 몰라요. 아리 쪽 아리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 정말. 저로 또 한동안 수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처했고요. 문제는 베인입니다. 아, 무서워. 완 성공, 완 성공. 나와요. 베인, 키가 낮다 이거죠? 베인세요. 자, 손님 와도 중간 피하면 그렇죠. 야, 이게 백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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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백교 좋습니다. 아니 셴이 넘었는데 그냥 앞 앞으로 그러고 안무를 해버려요. 피하면 되죠. 타겟팅도 아닌데. 피하면 그만이죠. 왜 베인 고른대요? 타겟팅 아닌 거 피하려고 그러죠. 그 저게 사실 셴을 해보면은 잘하는 베인의 도발 관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랑 구독이 듣고 점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그런 점이 또 나왔죠. 아, 베인 6킬입니다. 다시 볼까. 여기서 송구가 너무 좋았죠. 네, 송구가 바로 나왔죠. 송구 나랑 베인도 좋았고 나녀들 너무 좋았고. 아, 나중에 이러면 뒷무빙하기 마련인데 그냥 앞으로 가요. 아, 앞으로 가는 건 같아. 저도 지금 뭐란 거면 안 쓰고 잡은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전멸 피하고 충분히 딜로 잡을 수 있다. 네. 그럼 바로 여란검을 쏘나 이게. 이게 기가 막혔죠. 그렇죠. 보란검을 숨기고 있던 게 지금은 굉장한 판단이었죠. 베인이 지금 NLB 챔스 통산 원딘 승률이 2위입니다 27승 16패. 1위가 트위치고 트위치가 밴다났던 거 감안하면은 진짜 지금은 베인 OP 시대가 이미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이런 피지컬이 있는 파일럿이 있다면. 그렇죠. 자, 미드 빨리 밀어야겠는데 오리아나 다미 베인 나와요. 아, 이거 쉐니 이제 센 타이밍도 슬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쉐니 베인의 네. 압박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템 가지고 저 아이템 가지고. 오, 그냥 앞으로 굴러요. 야, 이거 굴러요. 와, 딜보세요. 쉐니 이거. 야, 야, 밀었어요. 성공 밀었어요. 성공 밀었어요. 오리아나 베인 살았어요. 베인 살았어요. 베인 아직 센스합니다. 베인. 아, 베인 센스해요. 버블 마무리 도발. 아, 실드 실드. 오리아나 실드. 오리아나 실드. 버티고 흡혈. 베인 무빙이. 그러면서 이블레이. 야, 마무리. 오, 엘자이언 킵.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베인 거의 8킬 9킬 정도 되는데. 어, 이번엔 가을에도 야구하고 가을에까지 완벽합니다 LGRB 팀. 어, 너무 깔끔한데 플레이가. 이야, 8킬이에요 베인. 8킬 노데스. 그러니까 뭐, 어, 다시 보죠. 베인 여기서 진짜 이렇게 하면 공방에서 이러면 욕먹거든요. 아, 네. 이니시에팅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근데 또 쉔 오는 거를. 어, 그리고 방금 소나가 전력 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크레센도까지 다 맞았거든요. 아니, 맞긴 맞는데 안정권에서 맞았어요. 네. 그리고 저 체력으로 오히려 궁 쓰면서 때리고 쉴드에 흡혈로 버티면서. 그래서 쉴드로 버티는 게 대박이었거든요. 에이스 마무리해주고. 그래서 오리아나 쉴드에다가 베인 도마까지. 무자세. 네. 매력도 안 닿고. 아니면 이분이 마무리. 와, 체력들 보세요. 대박인데 진짜. 크레센도 타이밍 안 준 게. 네. 뒷구르기 그 시간을 안 준 게 대박이었죠. 멋집니다. 베인 음료자만큼 유령물 나왔어요. 아. 자, 베인. 오, 오, 쇼핑. 쇼핑 된 쇼핑 키즈. 이거는 뭐 무슨 컨트롤 해도 못 살아가는 타이밍이었죠? 피 어, 받았어요! 자, 성공되고요. 어? 자, 아스파라트 마무리. 서렌인가요? 서렌인가요? 네. 자, 일단은 게임은 속행이 됩니다. 네. 아, 백교 선수 케이틀린은 바텀 쪽에서 미드 쪽으로 이동. 엘리스도 네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아, 원딜이 원딜이 무려 지금. 와, 지금 뭐 나는 게 없어요. 방금 무빙이 와 고치하고 뭐 고치 피했어요 방금. 그리고 저 무빙에서 억제기 빌립니다. 게임은 뒤집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많은 골드 차이나요. 네.
야, 우리 LGIM 이 팀이 팀 엘리언웨어를 상대로 첫 경기 가점에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일단은 뭐 초반 자체는 쉔의 어떤 활약으로 인해서 어, 팀 엘리언웨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앨리스와 함께 더불어서 근데 바텀 쪽에서 그 사이에 베인 1킬 2킬 가져가면서 순식간에 게임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어, 결국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왜 케이틀린이 좀 정화를 선택했어야 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 게 뭐 나미의 CC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뭐 부담이 된다 이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딜러들이 보호막을 선택을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서로 좀 체력이 낮은 상태에서도 적극적인 딜교환은 어느 쪽에 줄 수 있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화를 들다 보니까는 스펠을 오히려 소나한테만 집중해가지고 소나를 먼저 잡아내는 식으로 보세서 좀 이득을 많이 쌓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스펠 선택에 있어서 좀 다시금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잘해준 라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엘리언웨어가 못해준 라인은 미드라고 봅니다. 사실은 아, 그렇죠. 탑이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리가 너무 욕심을 내서 하는 플레이보다는 뭔가 성장을 하다가 딱 한 타이밍만 보세서 내가 풀어주면 된다라는 걸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무리를 하다가 오히려 오리안한테 막 킬을 주거나 이런 장면이 좀 나왔었거든요. 엘리언웨어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던 경기 역전당한 거고 LGIM은 이 보티오의 강력함을 활용을 한다면은 정글까지 꼬이지 않았을 때는 또 두 번째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팬들하고 기대가 하는 그런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베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긴 했습니다. 또 라샤 선수의 남이도 정말 무례가 히트율도 너무 만들어준 좋았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딜교환 때 말씀드린 부분대로 정화가 있는 케이틀린이 아닌 정화가 없는 소나가 탈진의 경기. 네네. 그 판단이 대박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LGIM 이팀 기분 좋은 1승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LGIM 이팀은 한 경기만 더 가져가게 되면 MIG 블리츠와 함께 진출전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